안녕하세요, 고생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둑사활 백을 잡는 방법, 희한한 수를 둬서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가 있을까요? 백을 잡는다. 희한한 수. 어떤 희한한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런 거 먹여치면 어떻게 될까요? 따고, 요거. 단수? 예, 이건 살았습니다. 여기 집이죠? 따는 게 있어가지고 실패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단수? 단수 쳤다. 이때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놓으면은 요거만 요거만 먹게 생겼네요. 이게 살았죠? 아, 이 정도로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으면은 단수당해가지고 이거는 백이 패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따면은 이렇게 끊어서 죽어요. 죽었죠? 그래서 흑 1로 단수치면은 백은 요세 점은 버리고 요렇게 놓으면 삽니다. 살았죠? 이것도 실패입니다. 흑이. 그러면 이쪽에서 단수친다. 이거는 따고 이쪽을 들어가면 이렇게 이어가지고 예, 살았죠? 들어가도 뒤에서 단수. 이렇게 들어가면 이쪽 단수. 여기가 집입니다. 그러면 먹여치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집이니까요. 이쪽. 예, 이거는 예,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단수 친다. 오, 그냥 단수 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단수치면 이어서 살고요. 돌 데가 없어요. 먹여치기. 먹여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따겠죠. 따서 단수 어디를 둬야 되는데 단수 예, 살았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과연 정답은 어디일까요?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아주 이외의 것에 있습니다. 단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어버립니다. 자, 살려면 살아봐 하고 올라 이거 이걸 이었어. 자, 백이 한번 살아봅시다. 백이 어디를 둘까요? 차근차근 한번 다 둬봅시다. 이쪽을 집으려는 것은 단수당하면 죽었죠? 그럼 이쪽은 안 되고. 이렇게 있는다. 자, 이었을 때 어떻게 둘까요? 이렇게 단수 치면 안 돼요? 또 먹여치면 안 됩니다. 이거 패예요, 패. 자, 여기서는 급소. 여기가 급소죠? 백이 이렇게는 못 놓죠? 여기 놔야 되는데 쏙 들어가면 죽었습니다. 그러면 102도 안 되고 여기서 여기 이쪽으로 있는다. 아, 이게 조금 까칠없네요. 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먹여칩니다. 먹여치기 할때뭐안딸 수가 없죠. 그때 여기 붙이면은 또 AB로 환격으로 잡는 수가 있어가지고요. AB 102 어디 둘 데가 없어요. 이렇게 놓으면 나가서 죽었죠. 그러면 102도 안 되고 이쪽을 잇는다. 아, 여기 이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요. 이때는 단수 치면은 패를 버티기 때문에 요쪽에다 붙입니다. 이렇게 붙였을 때 백이 여기는 이렇게 먹이쳐서 죽죠. 이쪽을 두면은 여기서 단수 치면 패니까 단수 안 치고 요렇게 둡니다. 그럼 꼼짝없이 죽어요. 둘 데가 없죠? 그러면 백이, 아이고, 다 도봤는데, 이거. 어디를? 둘 데가 없어요. 여기는, 아까 여기 죽었고. 여기도, 예, 가만히 있는 수로 백이 다 도봤는데 사는 길이? 아, 이쪽? 이게 뭐야? 이거는, 이건 그냥 단수 치면 집이 안 나네요. 그렇죠? 예, 안 됩니다. 이렇게 가만히 엉뚱하게 있는 수로, 자, 살렘 살아봐 딱 이어버리면은 백이 살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흑이 백을 잡는 방법, 희한한 수를 이렇게 이어서 잡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